보행자 차 부닥치게 되면 머리가 후두에 닿아서 2차 충돌로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.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두를 상승시켜주거나 혹은 후두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액티브보드 시스템 기술입니다. 기존에는 키가 큰 어른의 머리는 보호할 수 있었지만 어린이의 머리는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. 사실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더 사고의 위험이 더 많아서 후두 정방부를 들어주는 액티브 후두 내치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. 처음부터 이게 될까가 아니라 안 돼도 일단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니 안될건 없더라고요. 지금도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개발 과정은 사실 힘들어도 도전을 해보고 그 도전의 결과가 나왔을 때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. 나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이런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 기술연구소 김상현 연구원입니다.